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32화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생계형 태권도 단체장, 생계형 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생계형 배우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오스카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노배우 윤여정 씨가 생계형 배우라는 얘기를 쓰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어려울 때 더 왜 연기가 잘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태권도계의 태권도 생계형 단체장, 생계형 임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태권도 단체가 너무 많고 생계형 단체장 임원들이 너무 많아서 자, 세계태권도연맹, 또 종주대한태권도협회, 또 태권도진흥재단 17개 시도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5개 연맹체가 있다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국기원에 대해서 좀 집중 파고들고자 합니다. 전갑길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 왜 하셨습니까? 급여 받아서 생계형으로 월급 받고자 해서 했습니까? 월 급여성으로 500만 원씩 받고 있으시죠. 거기에 무려 작년에 13차례나 이사회를 했습니다. 국기원 사상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약 천여만 원씩, 그러면 1억 3천만 원 지출했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이 삼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 없이 개인 사적으로 골프장과 개인 사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코미디 같은 일이 하나 있죠. 이사들 스스로가 이 어려운 터널에서 전부 반납해서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자고 결의하고 약속해놓고 한 분도 수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들이 이사 나와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 도대체 어떤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동섭 원장, 정치인과 원장을 겸직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원장 하시는 겁니까? 원장 하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의 충실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역구 모 교회 장로님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특채해가지고 도대체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과다 지출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상벌위원회를 또 해가지고 상벌위원회 회비가 수천만 원이랍니다. 또 특보를 뭐 9명인가 10명을 뒀죠? 거기에 회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도대체 돈 쓰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 자랑,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예전에 그 이사장 중 한 분이, 삼류 정치인 같은 분이 한 분 또 홍모 씨 이사장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태권도계에서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제가 뭐 이사장과 원장을 뭐 얼마 받아가라 말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태권도인들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원장님을 역임하신 분 중에는 스스로 나는 절반만 받아가겠다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이 어려운 터널을 함께 동참하고자 해서 이사장님은 급여성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린카드로 분명히 어디어디에 국기원을 위해 썼다는 그린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원장님은
스스로 우리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생계형 원장에서 제발 벗어나신다는 마음에서라도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권해 드립니다. 태권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참 국기원 태권도 걱정입니다. 이동섭 원장은 정치인인지 국기원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섭 원장, 아마 여권 유력 후보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이동섭 원장이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후보가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홍사봉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우리 함께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얘기가 진정 거슬리지 않고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